양천구청은 이곳 생태학습관 증축을 위해 미루나무 5형제를 잘라내고 증축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윤희 건축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미루나무 5형제들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설계할 때 원래는 이 앞에 건물 앞에 있는 이 미루나무가 있는 저 위치가 원래 저희 증축관이 앉혀지는 장소였는데 이제 구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저희가 이 현장에 와서도 보고했을 때 저 미루나무를 저희가 보존을 하고 건물이 뒤로 오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더 밀어서 전체적으로 에코스페이스 연희는 최종 형태가 미루나무 5형제를 기역자로 껴안는 형태로 설계되었는데요. 이렇게 살아난 미루나무 5형제는 건축 기간 내내 건축가를 울리고 웃게 했습니다. 2년 전 재오픈한 생태학습관 에코스페이스 연희에서 이용자들에게 가장 인기를 끄는 것은 미루나무와의 소통이라고 말합니다. 이 건물이 이제 생태학습 교육장이기 때문에 어떤 이 어린이들이 왔을 때 자연의 재료를 직접 체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콘크리트라는 재료도 자연의 원재료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그 콘크리트에서 느껴지는 그 질감이나 이런 것들도 자연을 받아들이는 방식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급적 그 콘크리트 겉을 치장하거나 또 다른 색을 칠하거나 아니면 플라스틱이나 이런 산업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의 재료를 활용하는 것이 이 생태학습관을 쓰는 어린이들에게 정서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중요했던 것이 건물의 밖으로 드러나는 기둥들이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만 사용했다면은 저 기둥의 사이즈가 지금보다 훨씬 더 굵어져야 되기 때문에 건물이 전체적으로 되게 둔탁한 느낌이 되고 그 기둥의 수직적인 느낌이 많이 감쇄가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 구조적으로 흔히 쓰지 않는 방식이긴 하지만 슬라브와 보는 콘크리트로 사용을 하고 기둥은 강관으로 사용을 해서 기둥을 훨씬 더 가는 부재로 만들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루나무의 줄기와 그 기둥의 굵기가 잘 어울려서 이 미루나무가 마치 건물 안에도 연속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산이 한정된 공공건축이다 보니까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간의 구조는 구성은 이제 정방형의 수직이 직교하는 그런 그리드로 만드는 건물인데요. 근데 이 건물을 사용하게 될 이제 어린이들을 생각했을 때 그런 단순하고 그 공간의 효율성만 따지는 그런 건물일 경우에 오는 그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가용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이제 다양한 기하학들을 은연중에 심어놓은 장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온실에서 보이는 옥상의 피라미드 같은 부분에서 삼각형의 도형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각층에 있는 전망 데크에서 반원형의 그 모서리가 튀어나오게 해서 그곳에서 이제 어린이들이 원형을 읽을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원형과 삼각형과 사각형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도형이 공간 곳곳에서 체험될 수 있게 배려를 했습니다. 이 공간을 저희는 건축 설계만 했으니까 이제 다른 인테리어 용도로 사용을 할 때 좀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 바닥 안에를 좀 공간을 비워놓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생태학습관 특징상 이제 물 쓰는 공간이 들어올 수 있어서 저희가 이제 방수를 다 잡고 여기를 약간 외부처럼 마감을 해놓은 상태예요. 네. 이제 건식으로 해서 밑에가 다 페데스탈이거든요. 방수 다 되어 있고. 네, 방수 다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계속 교체해서 쓸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를 했고, 나중에 뭔가 설비가 들어와야 되면 그냥 이렇게 타일만 드러내고 안에 배선이나 배관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 거푸집을 이제 저희가 더 두껍게 치고, 여기는 이제 단열재를 저희가 레이저 커팅으로 이 형태를 가공을 해가지고 이제 안에 넣어가지고서는 같이 타설을 해서 이제 얘를 떼어내서 이 모양을 만들었고요. 일반적으로 보시는 거랑은 조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제 노출 콘크리트를 할 때 보통 이제 거푸집을 대고 그 안에 이제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만드는데요. 저희가 이 거푸집을 대고 콘크리트 타설하기 전에 단열재를 이 레이저 커팅으로 잘라서 저희가 원하는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그 거푸집 안에 삽입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타설을 해서 이 거푸집을 해체를 하고 나면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모양의 이제 특별한 그런 이제 골무늬 콘크리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저희가 강강 기둥을 하고 이제 거기 콘크리트를 다 이제 넣어가지고 이제 그 콘크리트 만든 건데, 저희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일반적인 콘크리트 기둥으로 했으면은 사이즈가 거의 한 400, 뭐 500 이렇게 나와야 돼서 기둥이 이제 너무 이 공간을 좀 압도하는 그런 게 돼서 이제 강강 기둥을 바꿨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얘가 이제 지붕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하중 되게 예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특히 옥상에 저희가 이렇게 정원을 꾸미려면은 되게 하중을 많이 잡아놔야 맞아요. 되고 높이도 이제 충분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 구조적으로도 되게 타이트하고 또 이제 인면 설계를 하면서 저희한테는 인면의 이제 수평 비례가 너무 중요해서 이제 이 옥상에 이런 토심을 막 많이 반영하게 되면 이 비례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되게 타이트하게 설계를 해놓다 보니 거미를 하는데, 이제 시공이 우리 도면처럼 막 이렇게 정밀하게 딱딱딱딱 되는 게 아니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막 하려고 보는데 부배가 안 나오고. 맞아. 막 무거운 더 쳐야 된다 그러고 구조에서는 안 된다 그러고 할 때는 막 전쟁터였었거든요. 아, 이 건물의 중요한 개념은 공원 안에 있는 건축이다 보니까 이 마루가 쌓여 있고 그 마루에서 외부 공간을 마치 우리 한국 전통 건축과 같이 내다볼 수 있는 공간들을 곳곳에 배치한 게 제일 큰 특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서 있는 이 공간이 가장 깊은 처마를 만들고 그 안에서 약간 대청마루처럼 사람들이 앉아서 외부 공간도 즐길 수 있고 풍경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어서 저희가 이 공간이 가장 이 연희생태학습관의 그 공간이 갖고 있는 개념을 제일 잘 보여주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설계하기 전에 다른 공원에 있는 생태학습관들을 답사를 많이 다녔었는데요. 그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제 공원에 오는 이제 학생들이나 방문객들이 이제 날씨가 안 좋을 때, 뭐 비가 온다던가 아니면 여름에 너무 더울 때 이럴 때 이제 야외 활동을 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처마가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내려다볼 수 있는 뷰도 되게 좋고 가장 좋은 위치에다가 그런 그룹 활동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외부 공간을 만들었습니다.